저희는 2회 2호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뭐 소개하는 거? 오케이, 그렇죠. 소개하고 뭐 소개하는 거 한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누가 어떻습니다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누구의 고향인지, 무엇이 누구의 뭐 엄마인지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세 가지. 그걸 뭐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누구의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어떻게 쓰죠? F-A-M-I-L-Y. 그렇죠.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로 소개해야 됩니다. 만약 뭐 남자를 소개할 때도 This is 해야지, 남자를 소개할 때 He is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소개하고 This is를 사용해서 소개한 다음부터 남자면 He, 여자면 She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사람이면 They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 소개할 때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서 소개한다? This. This is를 사용하면 이쪽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She is my sister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소개할 땐 this is. 그 다음 마찬가지? This is my father. 그렇죠.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this is my father 어떻게 쓰죠? F-A-T-H-E-R.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됐습니까?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my father는 안 만들어봤자? He. 그렇죠. 그 다음부터 뭐 그 사람은 키가 커요. He is tall.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h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땐 this is 써야 되지만 This is my father. 계속해서 그는 귀여워요. He is cute. He is cute 어떻게 쓰죠? C-U-T. C-U구나 뭐? E-T. E-T 하면은 cute고요. 이렇게 써야죠. Cute. 오케이, 그래서 큐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후? 큐트는 후라는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누구? 누구 그랬더니 귀여운? 이러면 큐트 뜻이 뭐예요? 귀엽다. 귀여운. 귀여운. 그럼 귀여운이 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큐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데요? How is he? How is he? 라고 묻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안 부르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오케이. 큐트 스펠링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큐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귀여우니 귀엽다 되고 있습니다. He is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걔 엄청 커.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big의 뜻은 뭐예요? 크다. 큰. 크답니까? 큰입니까? 큰. 큰. 얘하고 똑같이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 그렇죠. Is cute 귀엽다. Is big 크다 인데 very는 무슨 시일까요? 이런 걸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큰? 매우 큰. 어찌 어떤? 매우 큰. 매우 큰. 그러니까 어찌 큰 매우 큰. 뭐 어쨌든 어찌시는 어떤 시를 강조하고 꾸며주려고 왔기 때문에 뭐 얘가 없다고 해서 크게 문장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강조한 표현. 그냥 큰 게 아니고 어찌 크다고? 매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매우 큰 이라는 어떤 시의 덩어리가 매우 크다 라는 하다시처럼 쓰고 있습니다. Hey, he'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매우 친절해요. He is very kind. 그렇죠. He is very kind.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cute, big, kind. kind의 뜻이 뭐니까? 친절한? 뭐라고? 친절한? 친절한이죠. 됐습니까? kind teacher 한 뭐예요? kind teacher. 친절한 선생님. 어떤 선생님? 그래서 지금 표시한 거 전부 다 무슨 시? 전부 다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들어와서 매우 친절하니 매우 친절하다 매우 큰 이란 뜻이 매우 크다 귀여우니 귀엽다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He is very kind. 그 다음 세 번째 종류 문장 그래서 얘는 뭐? He is Brian's cat.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오케이, 이걸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좀 점 찍고 s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자, 얘를 붙여야지 무슨 뜻이 된다? 응. 누구누구의 나의는 뭐야? 나의 그렇죠? 나의는 mine인데 브라이언의 하고 싶으면 Brian'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그녀는 신디의 어머니셔. She is Cindy's mother. 이런 거 붙여줘야지 누구누구의라는 거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소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꼭 붙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 했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